지난 18일 일본의 기사부터 대형 커뮤니티의 한국의 소식이 속보로 급히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수백 개의 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복은 일제히 자네, 쓰레기 의상이라는 등 개념 없는 왜곡 발언을 한 일본 네티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1일은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연예인 전효성과 협업하여 한복 광고를 진행한 패션 기업 라카이 코리아 때문인데요. 해당 광고는 그저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 우리의 전통의상을 알리는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한복이 중국 것이라는 극심한 동북공정과 3월 1일 3.1절에 게재한 광고라는 것에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을 저격했다며 해당 국가의 학자까지 나서서 이를 대대적으로 논란거리로 삼았고 마치 한국이 거짓 주장을 광고한다는 듯 역사 왜곡과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곧이어 라카이 코리아 메일과 DM, 게시판을 통해 비난이 빗발치자 3월 말 라카이 코리아는 양국을 상대로 역사 왜곡에 관한 국제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하였고 4월에 이르러 자체적인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첫 게재한 시점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일본의 커뮤니티는 그 국제소송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속보, 라카이 코리아, 미국 뉴욕에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소송을 진행. 한국의 기사를 포함하여 가져온 이 게시글에는 5월 라카이 코리아가 국제소송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공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5일 광고를 처음 진행했던 미국 뉴욕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17일에는 국제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입장문까지 공개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국제소송이 이제 그 시작의 단계에 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한국 쪽이라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는데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족으로 소멸시켜야 해. 인류의 암이니까. 알면 할수록 싫어지는 나라 한국. 알면 할수록 싫어지는 민족 조선인. 미치광이들이 날뛰네. 문화도 역사도 없으니 역시 날조해버리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말 국제소송을 걸까? 한복이 한국 거라고 100% 말할 수 있어라며 라카이 코리아 국제소송의 의문을 품거나 코웃음만 치던 일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이 공개되고 미국 뉴욕주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공지가 올라오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듯 그 분노를 댓글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을 맡은 지믹태 미국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역사 왜곡과 조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고 한국의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또한 지금 우리의 심정처럼 그도 한국의 명예를 지키려는 라카이 코리아가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한국 법무법인을 더불어 미국 대형 로펌과 함께 진행되는 이 역사 왜곡 국제소송은 외신에서조차 전례 없는 일이라며 현재 매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 해당 해외 언론사는 중국과 일본에 맞선 한국의 작은 기업에 응원을 보낸다고 하며 계속적으로 이 소송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주목하고 있는 시점, 이토록 이러한 사실이 해외까지 알려진 건 일본과 중국이 욕하며 활개친 것도 있지만 이에 한국 네티즌들이 모두 합심해서 보여준 이 국민성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제소송 비용을 펀딩하고 싶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진행된 라카이 코리아 감사 후원박스는 국제소송 비용의 일부가 쓰인다는 소식에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며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라카이 코리아는 자사의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품들을 감사드린다는 명목하에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가 들어간 팔찌, 만세운동에 참여한 남상락 선생이 만든 태극기를 부착한 티셔츠, 그리고 무궁화와 자신의 이름을 각인할 수 있는 배지까지, 이 또한 국제소송 비용의 일부가 쓰이는 제품으로 라카이 코리아다운 한국을 알리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개인이 해당 배지의 이름을 각인하여 말 그대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아이템들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에 한계 없이 도전하겠다. 수년간의 적자를 본 기업이 국제소송을 도전하고 그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선 절대 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라카이 코리아의 프로젝트가 한 커뮤니티에만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020년 8월에 베스트 글에 이 기업의 프로젝트가 꼽히며 몇몇 일본인들은 이 기업으로 8월에 기분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라카이 코리아는 우길기를 쓰레기로 통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것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일본인들 모두가 합심해서 미국 본사에 해당 사실을 알릴 정도였으니 말이죠. 당시 미국 본사는
우리가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현재도 해당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아직까지도 범죄자라고 칭하는 윤봉길 의사의 회중 시해를 재현한 팔찌와 함께 일본인들이 그 유해를 공동묘지 쓰레기장으로 가는 길목에 묻어놓고 그 유해를 밝기 위해 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유재석과 강다니엘, 레드벨벳 예리가 신음해서 화제가 된 나카이 KR이라는 운동화 제품은 현재 독도에 일부 수익금이 후원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독도 빌롱스 투 코리아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자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수없이 외쳤던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타이틀의 제품이 현재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태극기와 한국의 상징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제품화하며 점차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점차 이런 기업들과 개개인의 힘이 더해지며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어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속수무책 당해오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의 역사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모두에게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에게 있어 최고의 목표가 자사의 이윤이듯 자신들의 매출에 있어 타격이 되는 행위들을 쉽사리 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일본과 중국의 만행을 보고도 어느 하나 선뜻 먼저 나서 이에 대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시작에 있어 선봉장 역할을 한 것이 그 어떤 국내의 대기업도 아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패션 브랜드인 바로 라카이 코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이러한 일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자 속에서도 묵묵히 유지해왔는데요. 때론 일본인들의 협박 전화와 메일, 찢겨진 태극기와 훼손된 라카이 코리아 운동화들을 사무실로 보내 중대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여기에 함께 힘을 실어주고 손을 얹어준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위해선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진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오늘도 국가를 위해 힘든 길을 선택한 이 기업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